자,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중직자 대회가 오늘 이제 저녁부터 내일 핵심까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직자 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1,000명이 넘고 주로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차들을 가져와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풀인데 한 외부에서 1,000명 이상 오게 되니까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9시가 좀 넘도록 그리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가 중직자의 실제 망대라는 제목입니다. 중직자들이 실제 망대를 세우자. 이 교회 성장은요, 여기 교회 영적 부흥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은 목사 혼자만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목회는 목사와 중직자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실제적인 망대를 세울 때에 교회의 생명적 역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큼 중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강단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할 때 늘 자랑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목사가 메시지를 선포하면 온 중직자들이 온리스가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이 자랑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서 내다봐놔도 우리 예원교회 중직자들은 일당 100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는 영적 수준에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삼일조가 되어서 237 나라, 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한 나라를 선교하겠다는 가슴을 그렇게 품고 언약적 도전하는 교회가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서리집사, 또 평신도, 우리 또 렘넌트들까지 5인1조가 되어서 이 교회 전체가 성교적 교회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관심이 예원교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한다거나 또 팀사회 한다거나 대화를 하면서 당당하게 제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같이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봐라,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행복자다, 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우리 특별히 교역자들과의 만남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원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 여원교회 행복자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원교회 나와서 너무 행복하다. 어제도 어느 장로님 부부가 그런 말을 해요. 참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살면서 정말로 우리 유목사님, 정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로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답이 없이 살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난 참 행복한 사역자다. 행복한 중직자다. 행복한 그런 내가 신앙생활을 여호와께서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자, 사실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 신앙생활이에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나는 정말 누리고 있다. 내 삶은 너무 행복하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보면 누리는 삶보다도 눌리는 삶이 더 많아. 그렇죠? 그만큼 세상의 환경이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요 산전수전 공준정 다 그렇게 겪어보고 목회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 당한지 너무나 잘 알지요. 이 세상 환경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누리며 사는 것 자체를 비정상으로 볼 정도로 모두 다 눌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래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라지 않았어요.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그랬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리고 범사에 이 말을 썼어요. 항상 범사에. 그만큼 세상은요 저절로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양한 문제 사건, 크고 작은 문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모여 복음 가진 우리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못 누리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해요. 바울처럼 항상 교도소 안에서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자유한 삶을 살면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사탄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알고 사탄이 집중 공격합니다. 사탄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사탄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부분을 사탄이 알고 선악과도 쳐다보니까 먹으라 그랬지. 관심 없었으면 그렇게 유혹 안 해요.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솔로몬은요 많은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물질, 재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에 잡히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죠.
물질에 잡혀버리는 순간, 물질이 우상이 되는, 물질이 만몬이 되는 순간 종노로 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물질의 종노로 돼요. 물질에 웃고 울고, 물질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삶의 모든 포커스가 물질에 딱 잡혀 있어요. 물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 영적 우선순위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긋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이 부분에서도 참된 누림의 삶을 살고 영육 간에 삶의 이 모든 장마터를 넓혀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지혜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여기서 다양한 실례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 예배자, 온전한 예배. 이 강조했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의 이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배 성공으로부터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내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삶의 이 현장에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다. 솔로몬 이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리는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물질로부터 자유해라. 물질로부터 자유. 그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지혜다. 솔로몬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은, 풍요, 소득. 은, 풍요, 소득으로 나타나는 이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요. 잘못된 길로 가지요. 교도소 안에 80%가 거의 다 물질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통계가 나왔더라고. 물질 때문에 잘못된 길로.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물질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어요. 물질. 물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자유 없어요. 물질 때문에 눌려. 솔로몬은 이 부분에 속지 말라. 이 부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창조주가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죠.
돈 많은 것보다 최고 행복한 사람이 없죠.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뭐 돈만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모든 혜택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아담 이후로요 인간치고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 없어요. 솔로몬처럼 가진 사람 없었다고 이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것,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 풍요, 소득 이렇게 표현되는 물질이 결코 인생을 행복한 자리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세상에서 물질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지를 않았어요. 절대로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왜 돈 많은 재벌들이 우리를 뭐 조금 더 가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계속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조금만 더. 그 강남의 재벌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현금 1천억도 없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현금, 제 부동산은 뭐 빌딩은 뭐 그 뭐 수천억 말할 것도 없고 이 강남의 이 빌딩 주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그 가수 있잖아요. 그 이거 한 가수. 어? 이름 뭐지? 어?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렇대요. 그 수준이 그래. 현금 1천억도 은행에 안 넣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그게 강남 부자들이 하는 말이래. 강남 부자들. 현금 1천억.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현금처럼. 조금만. 만족 없어요. 그래서 한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 돈은 바다 물과 같았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그랬어. 딱 목에 걸려놨죠. 목에 딱 돈으로 목을 걸어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뭐랬죠? 잠을 편히 못 잔다 그랬어. 그 지키기 위해서.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어? 우리나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디모데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시험 들어가죠. 다른 거 시험 아니야. 돈의 시험 들어. 시험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요? 돈의 시험 들었다 이 말은 돈을 나는 되게 좋아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요. 나 돈의 시험 들어 교회 안 가. 아, 돈이 하나님 누나 너에게는 돈이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시험 들었군. 돈 때문에 상처받고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돈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이런 결과가 낳게 돼요. 돈을 잘못 다루면 독이 된다 이 말. 돈을 잘못 다루면 독이 된다.
마이크 어라는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염려가 온다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염려가 온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염려가 온다. 여러분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보물을,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아서 그래요. 잘못된 것. 그것이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상하게 젊을 때는 잠을 거의 안 잤어요. 못 자기도 하고 안 자기도 하고 뭐 있을 때 스케줄이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한 두 시간 졸면 뭐 졸든지 자든지 뭐 끝이요. 뭐 청년 때 뭐 맨날 뭐 철학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마치 바로 출근하고 어제에서 한 두 시간 어제 두 시간 뭐 개척하면서 뭐 늘 철학기도 하니까 1년에 뭐 40일 철학 3번 하니까 뭐 그냥 교회에서 뭐 자고 새벽기도 준비해서 그냥 쓰고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출근. 근데 이상하게요. 나이 들고 나니까 잠이 더 많아졌어. 잠이. 이 잠이 더 8시간, 9시간 자야 돼. 안 자면 머리가 띵해. 근데 내 친구들은 잠이 없대요. 어제 좀 졸고 나면 끝이래요. 우리는 하여튼 그런가 보고. 난 이해 안 돼. 계속 잠이 모자라. 벨 안 울리면 계속 자. 대부분 막, 아이고, 잘 잤구나, 라고 이런 게 별로 없어. 깍쩍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벨을 울리겠네. 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렇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 걱정 많아서. 여러분, 보세요. 뭐, 빌딩이 몇 개 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수천억인데. 그거요, 관리하려고 그러면 막, 그거 막, 얼마나, 그 막, 들어보니까 막, 공실 나는 것도 맑아야 되고, 수리도 해줘야 되고, 막, 고소도 있고, 막,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또 막, 보통 문제 아니에요. 빌딩 주인이 부럽습니까? 빌딩 주인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잠을 못 자. 이거 내일 만나서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해야 결정하죠. 잠이 옵니까? 잠깐 자다가 깨면 막 그 생각이 확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바꾸라. 어떻게 바꿔요? 잠 잘 오는 체질을 바꾸세요. 아무런 미련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아무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어. 다 죽게 막혀. 그래서요. 이 체질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 고집 피우지 마세요. 네, 그냥 내가 맞아. 안 맞아요. 성경대로 가야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각인이 되어 있다. 새로운 각인.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삶이 틀렸구나. 내 가치관이 틀렸구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아멘.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신앙 성장 안 하냐? 고집세. 자기 생각이 맞아. 자기를 너무 믿어. 자기 판단이 다 맞고 다른 사람 생각 다 틀렸어. 성경도 틀렸어. 현실이 그렇지 않아. 자기 합리화를 막 합니다.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말로는 죄야 미십니다. 하나님 이용해. 물질을 보려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좀 물질에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특급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특급 비결이 뭐냐?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 11조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11조가 뭐냐? 11조 드리는 자세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11조. 우리 교회 보면 11조 하는 분들이 30%밖에 안 돼요. 70%는 안 해요. 뭘 말합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인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요. 돈이요, 돈. 나의 주인이 오직 물질이요. 그거 못 바치지. 그 70%는 안 합니다. 전 성도가 11조 생활하면 이 교회가 힘차게 엄청난 선교를 더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TCK, 이방인들의 발판이 될 텐데,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요. 사실 11조는요,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거나, 가난하거나, 모두에게 공평한 뭐요? 하나님의 재물훈련법이에요. 재물훈련법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평생 물질의 종대가 비참하게 인생 끝날 거예요.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맡겨주신 만큼, 그냥 내게 주신 것만큼 감사함으로 드리면 돼요. 감사함. 이것이 체질화되면요, 그날부터 영적 누림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께 다 맡기고, 잠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밤에 잠에 기도하고, 다 맡기고,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살 곳이 없도록, 더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체험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말라기 3장 10절의 응답을 체험하는 참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식입니다. 18절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으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의 선물, 은사지,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다 은사가 있잖아요. 각자 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데 각자 은사가 다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달란트 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버는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잘 벌게 은사를 주었어요. 이상하게 돈 버는 길이 다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돈 버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237만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확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걸 챙겨 꽉 씹을지도 안 하고 꺼벌꺼벌쩍 넣어놓습니까? 그거 누군 줄 아세요? 그거 하나님께요. 그 식을 줄 아는 분들이 여러분 그 재난 돈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다 날라갔잖아요. 병원에 날리고 사기당에 날리고 이래 날리고 저래 다 하나님 다 이래저래 다 받아가요. 하나님을 위해 서라 그랬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헌금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들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워서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헌금하고 이미 다 여기 넣어놨어요. 이렇다 이렇게 다 이미 다 이렇다 넣어놨다. 매주일 미리 준비했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미리 연문을 준비했어. 하나님께 드릴 거 다 준비했어. 그 재미를 아세요? 그 드리는 기쁨 아시냐고. 목사인데도 그래, 목사인데. 나도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물질은 물질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물질은 시원대로. 이 맛을 알아요, 이 맛을. 드리는 맛을. 너무 감사했어. 다윗이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사대로 모두 다 헌신해서 영원한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그 은사에 있어서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궁해가지고 이리 얻어먹고 저리 얻어먹고 눈치나 서슬 보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 결단하세요. 뭐 결단합니까? 드리는 거. 동전 한 입. 가부에 동전 두 푼, 동전. 부자가 덜커덩 넣는 것보다 그 아무것도 안 쓰면 어째 딱 자기 선심 쓰는 것보다 동전 남은 이 두 입 드린 거 하늘 예수님이 너가 제일 많이 했다. 중심이야, 중심.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재물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사업, 생명구원, 선교전도에 영적 투자를 하시라. 영적 투자. 그러면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장래에 자기의 상급이라. 자기에게 상급이 돼요. 금세 백배를 받고 그랬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 사실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 짓는 것이 너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뭘 달라 합니까? 구원도 공짜로 줬는데, 영생의 선물 줬는데 뭘 달라 합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 계속 늘을 위해 이 역시 성경적 여러분 이 부요의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계속 성장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축복받기 원하는 분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어리석은 사람. 돈, 돈, 돈. 눈만 떼면 돈, 돈, 돈. 하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재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 구원에 쓰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걸 잡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예원교회 산업인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 이걸 잡아야 돼요. 무슨 지혜입니까? 미리 보내는 지혜입니다. 미리. 미리.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 그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쓰고, 내가 맡은 기관이 힘을 얻고, 영적 윤활유를 팍팍 쳐주니까 막 힘차게 돌아가서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비를 들여서 선교사가 힘을 얻고, 그 나라를 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참천하라 5천 종족 복음을 위해서, 그 선교사들이 가면 매 돈돈 하고 있습니다. 뭐 차 한 대 안 사줄란가, 뭐 어떻게 건물 하나 좀 어떻게 안 해줄란가, 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탁 서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 다 보내줄 텐데, 사단이 말이요, 선교사로까지 간 사람에게 돈에 딱 잡히도록. 그런 선교사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부유하게 좀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물질의 종이요. 시큰 벌어서 시큰 써본 사람들은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잘 보세요. 돈 잘 버는 남편 만난 여자들 보시라고. 돈을 잘 모릅니다. 돈을 잘 모른다니까요. 돈 계산할 줄도 몰라요. 제가 주위 보면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얼마나 돈이 시위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태생이 그래, 태생이. 그런 사람은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아가게 돈, 돈, 돈 눈에 밝혀 평생 고생합니다. 거기다가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플랫폼이 되어야 좁사서 TCK 지금 다민족 시대에 돼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를 팍팍 줄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는데 수십 조를 써도 안 되는데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이 와. 저들 다 살려내야 돼. 저들을 제다 삼아 자기 나라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줘서 직장 다니지 말고 마음껏 배운 복음 증거하도록 저들의 기회인데 눈에 확 보이는데 저들이 먹고 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교회를 완공을 이제 헌당을 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딱 기도를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TCK 이 다민족들 와서 먹고 자면서
마음껏 훈련받고 여기 훈련받아서 자기 본국에 가서 전도자 되게 하나님의 이 교회 그 시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디 해야 될 줄 알 거예요. 내 그것까지 말 안 해. 그래야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이 시대 안대교를 서신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재정 경제에 너무 축복하셨어. 전 교인 말고 이제는 정말 축복받는 경제를 통해서 몇몇 통해서 팍 다민족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종족별로 와서 자기 집같이 먹고 자면서 그렇게 훈련받아서 자기 나라 가서 선교로 역파송되어지는 그런 근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교를 위해서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쓰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칭찬받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과거 일본에 이 쓰나미가 그렇게 덮쳤잖아요. 크, 덮쳐, 막 쓰나미가 덮쳤는데 막 집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막 온 싹싹 다 떠내려가는데 금고가 많이 떠내려갔어요. 거기 무슨 금고냐? 이 노인들이 말이요,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이게 준비한 돈을 은행도 못 믿고 나라도 못 믿고 그래서 금고를 다 만들어가지고 금고에 보관을 많이 했대요, 일본 노인들이. 근데 서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싹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쓰나미 이후에 말이요, 이후에 갑자기 소비가 늘었답니다. 모아봤자 다 날라간다. 이놈은 일본은 언제 지진 났지, 언제 쓰나미 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쓰고 죽자 해가지고 소비가 엄청 늘었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쓸 돈이 없어서 아쉽고 죽을 때는 다 쓰지 못해서 아쉽다. 대부분 인생이 이렇게 이런 패턴 속에 살아가지요. 살아갈 때는 막 돈 악착같이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는 아이고 그 돈 그렇게 아끼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놨던 거 뭐 쓰고 내가 죽는 거구나.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예요. 영국에 나와가지고 2, 3, 7, 5천족 세계보험하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뽑은 사람들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지금 다 잡혀 사는데 여기서 완전 자유한 삼오직의 삶. 아멘. 삼오직의 삶을 사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이런 삶을 살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내가 성공한다. 저는 눈 벨 울리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 나갑니다. 바로 벨 울리면 벨 끄자마자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성령 그만 열 번 하면 돼요. 열 번 팍팍 체조하면서 그래서 하루 시작합니다. 그자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 오직 성령 충만 했으니 성령 역사 안 하겠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삼오직의 삶이 24 되시기 바랍니다. 24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237나라 5천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